네, 이어서 지역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준희 중구문화재단 사장이 직원에게 정당 가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중구문화재단 노조는 이 사장이 정당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중구 충무아트센터 게시판에 붙은 노보입니다. 현 중구문화재단 이준희 사장이 본부장 재직 당시 직원에게 정당의 지구당 전적 신청하는 방법과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공공서비스지부 충무아트센터 노조는 이준희 사장이 전적 신청 외에도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에 따르면 확인된 직원만 8명에서 10명. 노조는 이준희 사장이 본부장이었던 지난 8월 개별적으로 불러내거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가입을 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명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한 건데 강압을 안 느꼈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뭐 여기 있는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거의 다 10년 이상씩 다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거든요. 생전 처음 보는 일이 일어난 거죠. 노조는 이준희 사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공공서비스 지부와 협의해 조만간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구문화재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준희 사장은 정당 가입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위를 이용해 강요 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준희 중구문화재단 사장은 성북문화재단을 거쳐 중구문화재단 지역본부장을 역임한 후 지난 2월 공식 취임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